네, 굿모닝 뷰 주목해볼 만한 국내 기업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실적부터 살펴보시죠.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매출액은 10%, 영업이익은 16%나 증가하면서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6%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와 SUV 등 고가 차량 판매가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요. 기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 증가폭이 앞서서는 10% 중반대로 전망이 됐었는데 무려 4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기아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자체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2분기에도 이렇게 어려운 대외 환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과 전쟁, 상하이 봉쇄 등이 계속해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러한 위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주가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현대차와 기아의 모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또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도 어제 일제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로 보면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는데요. 특히 비철강 계열사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철강 가격 강세에 힘입어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적이 또 좋았습니다. 다만 철강 회사인 포스코의 경우에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8% 감소했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2분기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가격 협상이 관건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룹주들 최근에 종목별로는 주가 움직임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사명을 바꾼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미국 원자력 발전업체인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SMR 제작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뉴스케일 파워가 앞으로 2029년에 SMR을 준공할 예정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에 기자재를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부품을 만들고 내년 하반기에는 본 제품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국내 투자 업체들과 함께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또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렇게 국내 주요 기업들 원전 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정도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대비해서 우위성을 확인을 했고 화이자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안전성 데이터 등을 확보하는 대로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 국산 1호 백신의 품목 허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이 소식에 힘입어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하락 추세에서 또 분위기를 바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 뉴스 네 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